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에게 바친 10의 1로 인하여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 멜기세덱에게 누가 10의 1을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0의 1이 나에게 주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바친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오늘은 1절로부터 7절까지만 봉독했지만 히브리서 7장 전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을 비는 자와 그 빈 복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을 빈 자와 그 복을 받는 자. 누구예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멜기세덱은 복을 빈 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을 빈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 이것이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멜기세덱을 잠깐 얘기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에 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의 그 족보에 들지 않은 다른 대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하니 그는 살렘 왕이요 그는 의의 왕이요 그는 평강의 왕이고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인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누굴 말해요? 아들과 방불하다. 아들처럼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0의 1을 취하고 그에게 복을 빌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이 멜기세덱은 10의 1을 취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0의 1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었느냐 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복을 빌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대제사장은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7장 5절의 말씀이죠. 이 대제사장이 되어진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다. 우리가 이것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오고 있고 또 레위지파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10분의 1을 다른 백성들로부터 다른 지파들로부터 받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릴 때에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또한 레위지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레위지파도 없는데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을 빌 수 있었다. 그런데 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의 복을 빚고 레위지파가 없었는데, 율법이 없었는데, 다시 말하면 레위지파에게만 대제사장이 있고 복을 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의해서 복을 빌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율법을 통해서만 되어진 대제사장만이 복을 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벌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복을 비는 그 복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비는 복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비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 때 그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10의 1을 받는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10의 1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를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선포하면서 어떤 일을 선포하냐면 복을 선포하는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이에서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그 속죄 제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제물이 연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음성을 대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생사 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무엇이 먼저 있어야지만 만사 형통의 복이 온다? 죄사함이 있을 때만 만사 형통의 복이 온다. 대제사장은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복을 빌 때 그 복이 어떠한 복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 중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대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 중에 열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열두 아들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아론의 후손인 자손만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비는 복이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도피성의 비유를 구약에서 읽어보면 도피성이라는 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지불식간에 잘못해서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이에요. 그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두게 했어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간 사람은 언제까지 그 피해 있을 수 있냐면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이 임기를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했을 때 그거를 보수하려는 자가 따라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갖는 권세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고, 나를 죽이려 하거나 살인자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게 하는 역할이 이 대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럼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됐는데, 그 1년 동안 대제사장의 임기 동안 안에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니까 그의 임기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임기, 영원한 임기 동안에 나는 누구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로부터 나는 영원히 보호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영원한 죄사함을 내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며 그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나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만사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의 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 아브라함이 10의 일을 드림으로써 어떤 일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보시겠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자기 형제들 나머지 11지파로부터 10의 1을 그들이 받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것을 받는 수 있느냐.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의 1을 드릴 때에 레위는 그의 허리에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9절 말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의 1을 드릴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드릴 때 레위도 그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허리 그릭말로는 그 아스푸스라 그래요. 아스푸스. 그 아스푸스라는 그릭말이 그러면 구약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2장 25절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쳐가지고 어긋나지는 거기에서 그 환도뼈라고 되어진 그 조인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아스푸스와 같은 의미인 아케라는 단어예요. 언어가 다르지만 그 뜻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쳤을 때 그가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열두 지파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후손 열두 지파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이 한도뼈를 치면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 그의 한도뼈가 나갔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10절의 허리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그 레위 지파가 있었다. 그 단어가 그대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창세기 2장 21절에 가면 아담의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짓는 이야기가 나올 때 여기서 말한 이 갈비뼈는 세일라라는 단어인데 이 세일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사이드라는 번역으로도 되어져요. 이 사이드가 뭐냐? 바로 허리. 또 바로 이 환도뼈라고 되어진 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근데 요 의미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한 프롤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 그 옆구리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은 것과 같은 단어요. 야곱이 환도뼈를 친 것과 또 오늘 아브라함의 허리라고 말한 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허리라는 의미는 내 힘으로 낳은 내 자손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가 나왔죠. 그 레위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갈비뼈에서 만들어진 여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딸. 뭐를 표현해요? 여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후손이지만 또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그 물과 피로 나음을 입은 자녀들이 교회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여자요. 갈비뼈요. 바로 이 옆구리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칠 때에 그때 레위지파가 자 여기 샬렘왕 오늘 제가 칠판을 뜬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칠판으로 그림을 좀 그려드려야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샬렘왕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 세덱은 왕이란 뜻이고 이것은 샬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 샬렘 왕, 의의 왕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에게 뭐를 드려요? 10의 1을 드리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10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릴 때에 레위도 10의 1을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이 있었죠. 그 형제들로부터 그가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도록 되어진 것이 이 히브리서 7장에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허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뭐라는 얘기예요? 후손이다라는 의미예요. 자손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상의 행위는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손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똑같이 뭐 한 게 된 거예요? 범죄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값인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도 올라가지만 조상이 또 한 것도 내 제너레이션에서 내려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가 3, 4대 이르고 복이 1000대 이른다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조상이 행한 10의 1을 드린 행위가 그 안에 있는 레위 지파가 드린 것으로 돼서 다른 형제 지파들로부터 그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레위는 율법을 따라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부터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와 또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민수기 1장에서 찾아볼 것이 있어요. 민수기 1장을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분명하게 다르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을 보면은 백성들을 계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를 하는데 49절은 뭐냐면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말라. 왜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그 다음에 50절하고 51절을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성막의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관리하고 다 하는 일을 하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키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성막에 사는 일을 다 하지만 성소에는 절대로 제사장이 아닌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키예요. 레위 지파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요. 안뜰에서는 그들이 일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일지라도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이에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라 그랬죠. 만약에 성막을 거둬들이고 자리를 움직여야 될 때에도 제사장들이 그것을 다 보자기로 덮어요. 그리고 매는 일은 레위 지파들이 그걸 옮기는 일은 해요. 근데 옮길지라도 그 모든 것에 떡상에도 향단에도 옆에 이렇게 드는 폴대가 있어요. 그거를 미고 움직이긴 하지만 이거를 보지도 못하고 만져도 안 돼.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굉장해요. 내가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제가 요새 성경 공부해서 성막을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일지라도 분명히 계수하지 말라는 레위 지파.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딱 제사장만 10의 1을 받아서 먹을 수 있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만 그 모든 성소의 기물들을 만질 수 있다. 다른 레위 지파는 안뜰에 있는 것들은 만지고 관리하고 다 하지만 성소에 있는 것만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서요. 어디에서 일하도록? 성막 안에서 일하도록. 성전 안에서 일하도록. 그렇다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레위 지파는 누구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이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계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예요? 성전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52절에서부터 53절까지 레위지파는 그들이 거하는 장막을 쳐야 되는데 어디에 장막을 치냐 하면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다가 동서남북으로 레위지파 진영이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냐면 백성이 혹여라도 성막으로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 52절 5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인은 이 성막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성막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는 책임, 그리고 백성들이 혹여라도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책임, 이러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를 받고 그리고 그 계수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하지만 레위지파는 절대로 뭐만 하는 거예요? 성막만 지키는 거예요. 성막만 지키고 대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복을 비는 역할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친 복이 오늘 나에게 어떤 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냐 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친 10의 1을 멜기세덱이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샬렘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세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예요 낮은 자예요? 4절 말씀 분명히 그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에게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 자손에게서부터 레위지파가 나왔고 레위지파가 그 복을 받아서 또한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왔냐? 복을 비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죄인과 같이 오셨어요. 왜 죄인과 같이 오셨느냐? 바로 죄인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시고 그리고 10의 1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 10의 1. 10은 전부를 말해요. 10의 1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10의 1로 드려주셨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10의 1로 드려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의 10이에요. 이 10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6절 17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무리 10의 1의 복을 받아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마다 바뀌고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냐면 바로 영원한 제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0의 1로 드려지고 그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지셔서 그 안에 속한 모든 그의 후손들이 영원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없다.
레위지파의 제사장인 대제사장의 역할은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 무슨 지파?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가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시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또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가 오직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복을 빌려면 그가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신 생명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을 때 그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는 피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항상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복을 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고 그 보좌 앉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뭐가 있게 해요?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10의 1로 드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1이 레위지파가 아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나와서 그의 허리가 되어진 자녀들에게는 동일하게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게끔 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의 1로 정말 드려진 그 복음, 무슨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약속을 가졌다는 것이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랬죠. 약속이 언약이고, 그렇죠? 그 언약이 바로 영원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한다는 것이 또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함을 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피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을 때 나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나니 죽었어요. 그런즉 여기서 십자가 못 박혔다는 건 죄에 대해서는 죽었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죄 없는 피조물. 다시 말하면 믿는 믿음으로 사는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자 11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첫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첫것은 레위 지파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의 첫것은 레위 지파 사람과 맞먹게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의 첫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첫 것, 맏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첫 것으로서 태어났고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임에요. 10의 하나로 드려지셨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첫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첫 것으로 드려진 것이 10의 1로 드린 거예요. 첫 열매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도록 창에 찔리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허리니까, 우리가 갈비뼈니까, 우리가 그의 자손이니까 그 물과 피로 우리를 낳기 위해서 창에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첫 10의 1을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복비음을 받은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복비음을 받은 자가 되어진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을 받은 자다. 무슨 약속?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어졌다.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으로 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거룩한 나라예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생각하기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12지파라고.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다고. 레위지파 중에서도 다 제사장이 아니라고. 내가 이스라엘은 될 수 있어요. 근데 레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되어지는 건 단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해요. 내 믿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왕같은 제사장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사장이 되어질 만큼의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장막을 섬기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막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개수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일만 하는 자람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파로부터 10의 1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지파가 되셨다면 다른 자들로부터 10의 1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나도 제사장이면 나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기업을 우리가 가졌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막을 돌보는 직분을 가져서 레위지파는 그 성막에서만 일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성막에서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되어졌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그 성막이 교회냐 이거예요. 아니죠. 자,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게 거하면 나는 내 몸을 잘 보살펴서 세우도록 보존시키는
직분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더럽히면 안 돼요. 나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이 세우시지만 성령님과 함께 내가 나를 잘 세우고 관리해야 되는 건 내게 주어진 책임이다. 또 아버지가 가정을 돌봅니다. 자, 가정을 돌본다는 그 가정은 뭐예요? 내가 사는 집이 가정입니까? 내 자녀, 아내, 남편, 내 아들, 딸. 이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레이지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잘 돌봐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레이지파에게 한 말이에요. 레이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레이지파가 돼서 10의 1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으려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완전한 아시겠어요? 100%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하는 레이지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레이지파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갈 자와 안뜰에 있는 신앙인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안뜰에 거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서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만큼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냐 아니냐죠. 믿는 사람 중에도 이와 같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레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담 안에서 지은 죄가 다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게 한 그 죄의 효력은 죄사함의 효력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믿고 영접하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 피를 힘입은 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지파 장막은 이스라엘 진영과 성막 사이에 장막을 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작은 자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큼 두려움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주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양떼들을 만약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했다라면 그것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죄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레이지파의 진영이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있어서 이스라엘 진영이 성막을 범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도록 이들에게 항상 중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레이지파예요. 그중에 제사장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주의 종들이 영혼들을 죄짓게 하고 영혼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끌어간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 내가 예수 믿는다 해도 레이지파란 얘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영혼 하나가 실족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우리에겐 엄청난 복이지만 엄청난 또한 심판의 저주를 갖고 올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영혼이 살고 죽는데 그 영혼 하나가 죽고 사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상과 벌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종이든 아니면 교회 지도자든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은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분내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분을 내게 하는 건 마귀인데 내가 자식을 분을 내게 하면 그 자식이 죄를 짓게 하고 마귀에게 넘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드린 그 10의 1을 드림으로써 그가 받은 복 이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됐고 이방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영원한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라서 뭐가 되어져요? 레위지파가 되어져요. 택한 족속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레위지파가 되어져야 돼요.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지고 나는 이 성막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성소 신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중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관리할 책임이 바로 레위지파에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의인이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서 중보기도 하게 하세요. 회개 중보기도,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게끔 주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잘났다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말하는 거 그거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이 은혜 받은 자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행하는 자일 뿐이고 영혼 하나를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분내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심령이 되어지면은요. 주의 종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었다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많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것처럼 주의 종은 양떼들이 양무리가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도록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예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의 1을 받는 권한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그 들은 10의 1로 인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다. 하지만 레위지파만 다른 지파들로부터 10의 1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 그 레위지파 안에서도 제사장들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거에서 만족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자로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성소까지 들어간 제사장이 되어지는 데까지 갈 것이냐? 아, 나는 여기만이라도 좋아.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이 안뜰에 남아있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깥마당은 완전히 또 거기다가 이방인에게 내어줘서 짓밟히게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드린 그 10의 1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바로 제사장이 되어지는 복이어야 돼요. 레위지파는 장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어야만 들어갔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도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만날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해진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같은 자가 되어질 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영혼 몸이 주님 안에서 잡힌 자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면 한번 영접했으니까 끝까지 가면 너무 좋겠지만 중간에 실족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하여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삼키려고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미혹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 그 거짓 것을 믿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대가지불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대가지불.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대가지불. 레위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만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레이지파가 되어져,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이 받아서 쓰게끔 해주십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내 믿음이 수반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되어져요. 나도 동참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동서사방을 돌아보라.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롯은 자기가 보여지는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기는 일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가서 취해오고 그의 10의 1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세상에서 다 빼앗기고 다 넘어지고 다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복을 빼앗아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 그 복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을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만인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 하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자는 백성이니 라는 이 말이 한 레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 레벨이 아니에요. 완전한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까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